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다시 소환됐습니다. 32일 만인데요. 처음엔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출두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출두 모습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순환 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두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배치해 주시죠.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성실하게 다 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최 씨 일가 지원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권 승계 최 씨 일가 이용하신 건가요? 양진호 변호사님, 이제 32일 만에 다시 소환된 건데요. 특검이 다시 불렀다는 것은 뭔가 더 찾았다는 뜻입니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었을 때 네.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 같은 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는 게 뭐였냐면 네.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합병이 먼저 있었고 독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특검은 그게 그 한 번의 합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전반적인 가운데서 최순실 씨가 이 청와대를 동원을 해서 도와줬고 그 대가로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주 출연을 했고 또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네. 여기서는 독대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SDI, 삼성 SDI도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네. 순환출자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게 관련 재벌들의 계열사들이 각자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을 상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로 똘똘똘 뭉치어 있다 보니까 네.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삼성물산 주식을 천만 주를 매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네. 그 방침을 바꿔서 500만 주만 매각을 하면 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네. 특검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부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독대가 7월 25일 날 있었고 네. 이 합병 그 SDI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10월 12일에 일어났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도 있었고 거기에 또 그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을 막는 것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2016년 2월에 독대한 이후에도 또 나중에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직접 지원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긴 한 2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삼성과 청와대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특검도 이제 승부수를 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소환했는데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아니 영장도 청구 못할까면서 왜 불렀나 할 수도 있고 청구를 했는데 구속될 수도 있죠. 네. 기각될 수도 있는 거.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번에 또 기각되면 특검은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도 네. 특검 수사가 이제 거의 보름 정도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봤었던 것들, 기존의 재단들에 출연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뇌물로 봐야 한다라고 봤고 네. 특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목표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것인데 네. 이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다섯 개로 쟁점을 정리한 것의 마지막이 뇌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뇌물에 있어서의 어떤 결실을 맺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 다섯 번째가 이제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삼성 말고 다른 기업은 현재 특검이 크게 집중적으로 수사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건으로 뭔가 의율이 되어야 탄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재단과 달리 다른 재벌들과 달리 삼성은 최순실 씨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네. 있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정유라 씨의 승마와 관련된 도움을 줬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